이런 공이 있어. 응? 이제 쓰리쿠션으로 맞출 게 아니고 직접 맞출 거야. 이것만 맞춰봐요. 어떤 기준점을 자꾸 치는지. 너무. 왜? 어려워? 여기서 반. 아, 이 거리와 저 거리의 반? 네, 반. 굿. 그러면 아직 오늘 그거 해가지고 딱 안 나오는데요? 그치. 이렇게 치면 되지. 네. 자, 무회전이니까. 네. 이 저기 뭐야 단축은 네. 이 네 개의 포인트로 돼 있고 네. 장축은 여덟 개의 포인트로 돼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빠지니까 여섯 칸이죠.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보면. 네. 무회전으로 포인트 보고 치면 좀 편하게 조공이 이렇게 맞아요. 네. 그죠? 아이고. 맞는데 내 공을 수직으로 때렸을 때 네. 회전량은 이건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때렸을 때 네. 회전량에 대한 증가는 알고 있죠? 한 팁을 주면? 반칸. 5회의 자리로 와요. 네. 증가. 여기서 증가한 거죠. 네. 반칸이. 10포인트 10 보면은. 네. 그죠? 하나, 한 팁. 네. 두 팁. 팁. 쓰리 팁. 맥스. 네. 네. 최대로 넘겨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회전수를 다 줘서 최대 기울기를 만들어 볼 거야. Q는 수직으로 때려줘야 돼요. 그죠? 요렇게 한 20에서 21짜리 그 정도까지 와요. 근데 우리가 입사각을 아까 쳐보니까 입사각은 준대로 나가잖아. 네. 요 자리에서 한 포인트에 입사각을 이렇게 주고 쳐요. 네. 무회전이면 일로 가겠죠. 네. 그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맥스 회전량은 몇이 증가했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증가했죠? 네.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입사각이 한 포인트니까 반사각이 한 포인트 나갈 것이고 회전수가 20이니까 2포인트니까는 여기까지 날아가겠지. 네. 회전을 다 주고 최대 넓게 놓으면 여기 요 근처가 맞는 거예요. Q선을 여기다가 맞추고, Q선을 포인트에다 맞추고, 그죠? 요렇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직접 맞추고 싶어. 네. 이거 응용이죠? 네. 여기까지는 도와줬는데, 요걸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직접 맞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는 무회전으로 맞췄어.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자리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 맞출 거예요. 네. 공은 좀 치기 편하게 요렇게 나올 거야. 얘를 맞춰줘야 돼. 자, 무회전 자리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세 칸의 자리를 쳤죠? 네. 응. 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회전을 다 주고 치는데. 회전을 다 주고 치면은 두 칸 빠진 여기를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여기를? 네. 무회전 어디가? 걸려들었다, 진짜. 무회전 여기. 무회전 여기까지? 무회전 여기 가잖아. 아, 분명히, 두 칸 빠진 자리로 가니까, 맞네. 어, 맞아. 근데 여기 갔어. 그러면, 자, 회전량이 증가했어. 네. 어디까지 증가해? 몇 포인트 증가한다 그랬어? 두 칸. 아, 안 맞네. 안 맞죠? 어? 잠깐만. 내가, 여기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3팁의 양은 두 칸 정도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저기 거리는 몇 칸이에요?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네. 하프는? 두 칸. 네. 그럼 여기를 보고 치면 무회전 여기 떨어지고, 자, 회전량이 반 팁, 한 팁, 아, 한 팁, 투 팁, 쓰리 팁, 맥스의 회전량, 네. 최대. 그죠?
여기서 뭐 비틀기를 한다든지 뭘 하면은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노멀하게 천천히 굴려서 반사각을 넓히는 속도를 쓰면은 그거는 이제 뱅킹 속도 정도? 뱅킹. 응, 투레일의 속도? 지금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탁 찍어치면 변화가 있어서 저기서 쿠션 반발 때문에 짧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잘 맞는 운이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 20포인트에다 맞춰볼까요? 여섯 칸이니까 회전수,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쳐보죠. 그치? 이 속도를 좀 써주는 게 좋지,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공보다는 이제 언제 많이 쓰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회전수만 알면 되는 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 좁은 각에서 해결해내는 공들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들어야 되니까. 여기. 응, 거기가 뭔데? 거기가 뭔데? 뭐죠? 자, 봐요. 네. 우리가 여기쯤 맞아야 돼, 그죠? 네. 코너 박히면 좀 위험하고, 살짝 위에 맞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두 칸 정도 되는 거지, 요 자리가. 네. 그죠? 두 칸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입사로 출발 자리에서 여기를 무회전으로 맞춰주는 기울기를 주면 돼요. 이런 기울기. 네. 자, 미세 기울기죠, 거의. 여기서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되는 거야. 내가, 요렇게 봤을 때, 무회전으로 치면 요렇게 맞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요 정도, 한, 뭐, 1,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만 주고, 쳐서 넣, 이거 빨간 공, 안쪽으로 좀 맞아도 맞거든. 이거 회전 다 주고 치면. 세게는 안 치겠죠? 이런 공에 적합한 공. 만약에 빈 쿠션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옆돌리기도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것도 이런 걸로 뭐 어느 정도 응용을 해서 칠 수 있고 감을 올릴 수도 있는데 자기 회전량을 알면 지금 안팁으로도 칠 수 있는 거지. 네. 안팁으로 한번 쳐볼까? 네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3팁으로 치기도 좀 어려우니까 1팁으로 치겠네. 그죠? 얘는 이렇게 있어. 쿠노쯤 들어가면 맞겠어요. 네. 반. 아니요. 일단 그렇게 하지 말고 회전수를 먼저 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는 지금 5포인트를 빼면 조금 위험하단 말이야. 한 팁이 여기 양이잖아요. 안 팁으로 칠 거니까. 네. 이 정도 빼면 확실하게 맞겠지. 네. 여기서부터 한 출발을 하면 되잖아. 여기죠? 네. 저기, 게임 칠 때 이렇게 해놓고 치면, 양? 양이야. 이런 식으로 보잖아. 네. 입사 반사만 여기서 보면 돼요. 그죠? 네.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의 중간은 한 요쯤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여기면 여기죠. 네. 완팁으로 치면 되는데, 그냥 중단 완팁 말고, 상단에 완팁으로 치는 게 편해요. 잘 쓰니까. 깊은 것 같은데, 여기 13포인트 정도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쎄다, 쎄. 내가 그 완팁 준 자리가 최대 먹게끔 쳐야 되니까, 완팁을 줬다 그래갖고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만 회전수가 코너 들어가면 되잖아요. 코너인데 네. 조금 위험하니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그죠? 네. 그리고서 여기서 하프선을 자르면 돼요. 네. 그러면 저기 여기가 16자리잖아. 네. 이게 16이라고 16. 네. 그러면 하프면 8. 그죠?
여기서 8이면 이 정도 되겠네. 여기는 12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여기를 봤을 때 큐손이 그대로잖아요. 상단 한 팁을 놓고 그대로 한 팁이 잘 먹게끔 이렇게 치면 이런 각은 그렇게 치고 공이 이 각은 회전수가 서서 오는 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은 3팁으로 쳐야겠죠. 네. 3팁으로 치는데 코너 들어가면 어때요? 살짝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딱 코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미세 기울기만 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1, 2포인트 정도 저는 한 넉넉하게 2포인트 정도 칠게요. 그러고서 맥스 회전량으로 슬로우로 돌려놓으면 그냥 응용이잖아요. 되게 간단한 우리가 회전수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이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네, 역으로 가는 건 좀 어렵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네. 일단 코너 각을 먼저 재는 거야. 코너로 들어왔을 때 코너로 들어갔을 때 네. 공이 어디를 맞을 것 같아요? 3팁을 주고 치면 거의 뭐 서서 오는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공이 코너에 딱 걸리면 네. 안 맞을 수도 있어. 네. 딱 걸리지 않고 약간 그지? 네. 그런 느낌이면 원래는 이제 이 정도 빼줘야 되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빼주는 거지. 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추는 출발선에서 하프손을 자르면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줘. 그 정도지. 그지, 그지. 그렇게 봤을 때,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네. 네. 회전이 좀 부족했어요. 장점을 내가, 나중에 한번 돌려보면 알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출발했거든. 그죠? 네. 좀 되겠네. 회전수를 다 주고, 회전수를 더 줘요. 맥스니까. 아니, 이쪽으로. 회전을 더 주라고. 그지, 그지. 부드럽게 굴려요. 확실히 찍히는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그럼 만약에 찍히는 느낌이 있어서 회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알면 자기 회전 양을 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좀 더 넉넉하게 치는 게 맞아요. 그죠? 여기였으면 여기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모질랑 칸수는. 모질랑 거는 자꾸 여기 떨어지잖아. 여기 맞으면 되잖아. 그거의 반 정도만 다시 넘겨주면 되잖아. 이러면 이제 넘어가거든. 이 회전 잘 먹어. 하셨네. 아까 점프는 저는 이제 맥스 회전량으로 공이 짧을 수도 있지만 넘길 자신 있으니까 넘겨놓는 건데 회전수가 아니면 모질라면 그렇게 치고 완팁은 서서 있을 때 치고 반팁으로 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기본 원리예요 공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거를 무회전으로 쳐도 되고 그죠? 지금 네. 무회전으로 쳐도 되는데 얘는 회전으로 무회전으로 쳐도 돼요 쳐도 되는데 그냥 한 안팁 정도로 쳐도 되고 좀 응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3팁으로 쳐도 되는 거야. 내가 한 17포인트에서 추직을 때려주면 요쯤 넘어가잖아. 회전수가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 있네. 걸려 있는 공들이잖아. 회전을 주고 보니까 16이네. 얼추 비슷하니까 여기 17이 나오고 16이 나오는데 얘도. 6이면 그냥 16에다 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hut up! 다시 한 번. 어렵네. 회전을 빼고 치세요. 저는 걸려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칠 것 같아요. 그죠? 네. 응? 화이팅 하는 줄 알았어요. 잘 쳤다고, 나. 화이팅 하는 줄 알았어요. 이해 가요? 네.